오늘 해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 신도들 서로 다 인사합시다. 복음적 가정을 회복합시다. 저희가 드리는 말씀 가지고 언약 가정 237 성교의 플랫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일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 그리스도인의 이 특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면 신분이 180도 그렇게 변해버린다. 놀라운 영적 권세가 주어진다. 무슨 것이냐?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아멘. 한마디로 Heavenly blessing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능력이 주어졌다. 자, 우리가 천국 백성 영적 이제는 로얄 패밀리가 되었다. 로얄 멤버가 되었어요. 멤버.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로얄 패밀리는 유한하지요. 세상에서 대통령을 한 사람이 어느 날 교도소 가고 세상에서 재벌했던 사람이 어느 날 교도소 가고 그러니까 유한합니다. 어느 날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망하고. 그런데 이 세상 패밀리들은 유한하지만은 영적 로얄 패밀리는 영원하다. 영원합니다.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무한한 가치가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믿습니까? 이거를 느끼지를 못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맨날 뭔가에 잡혀가지고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 영적 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이든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한다. 말 한마디에 기가 죽어가지고 문제 사건에 돈 몇 푼의 손해를 봤다고 그냥 넘어지고 자빠져 갈등한 그런 수준이 아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영적 로얄 패밀리라고.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3장까지 말씀을 하시고 4장부터는 자 이런 영적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세상에서 어떤 현장에서 그 특권을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언약 공동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냐,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했는데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졌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다 모여졌는데 요거를 또 갈라놔요. 요거를 또 찢어놔요. 요거 사단이 있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힘써 지켜라.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영계 공동체를 힘써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가 있던 그 습관, 그 체질, 그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 180도로 바뀐 하나님의 자녀의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틈을 주지 말고,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서 주를 기뻐시하는 삶을 살아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또 다른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가정이다. 가정. 가정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결과로 신약교회가 탄생됐다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절정이 뭐냐? 가정 탄생이에요. 가정 탄생. 사도 바울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언약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언약 가정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2022년 본당 헌당을 통해서 237 나라 선교의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이제 2023년 선교 원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언약적 도전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237 선교의 또 다른 플랫폼인 언약 가정이다. 언약 가정.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 언약으로 원리서가 될 때 237 선교에 강한 추진력이 생긴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언약적 원리서, 가정의 언약적 이 복음적 원리서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한 양 날개다. 양쪽 날개다. 교회의 언약적 원리서, 가정의 복음적 원리서. 양날개 새가요 어느 한쪽이 그렇게 힘을 잃어버리면 제대로 비상 쫙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이 둘 중에 하나를 꺾어버리려고 이 두 날개 중에서 하나를 그냥 없애버리려고 총공격을 합니다. 교회를 파괴시키든지 교회 가정을 파괴시키든지 둘 중 하나를 없애버려야 꺾어놔야 힘을 잃어버리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친히 세우신 두 공동체가 교회와 가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여기에 전 세계 교회와 가정이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지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영적 실상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에 당하지 말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어느 마을이 서로를 너무나 사랑한 사자와 소가 있었어요. 소는 사자의 용맹함과 감옥한 성격이 마음에 그냥 들었고 사자는 소의 그 자상함과 부지런함이 그야말로 이 모습에서 흠뻑 빠졌어요. 그래서 둘은 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힘들게 함께 된 만큼 서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준비해서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사자는 참으로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그렇게 준비해서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그야말로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둘이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둘은 결국 다투게 되고 갈라서게 됩니다. 헤어지면서 이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 체질로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걸 창세기 3장 자기 중심적 삶이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성. 자, 결국 가정이 모든 관계를 다 악화시키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내 기준으로 살면 가정이 악화되죠.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 보세요. 이 범죄 이전에는 서로 살 중에 살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범죄한 이후에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둘 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자로 싹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그야말로 그렇게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이 변해서 서로 책임 전가하고 저 여자가 저 뱀이 서로 막 서로 남탓합니다. 비참한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살리는 복음적 언약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적 언약관계. 그래서 237 나라
성교에 든든히 서는 플랫폼 가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복음적 부부관계입니다. 22절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에게 물어봅니다.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 바로 이 구절이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실 지금 시대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돼 있으니 당신은 나한테 복종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남편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시대에 그렇게 고리타분한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사느냐라고 핀잔 듣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그래 복종하는 의미 말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 복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노예적인 그 일반적인 그런 굴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하시기 앞서서 바로 앞에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사도 바울의 성경적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사회적 관계를 22절부터 에베소 6장 9절까지 쭉 연이어 밝히는데 그 대전제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옆에 나와 예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리스도 안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가 가져야 될 자세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난 후에 특별히 아내에게 복종의 책임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머리가 뭐예요? 머리 리더십을 말하죠. 머리는 리더십이에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게 머리되게 하는 것이 뭐요? 아내의 책임이에요. 아내의 책임입니다. 바울은 벌써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 하라. 아내의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말이죠. 이 남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은 아내의 책임이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아내들은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남편을 깎아내려요. 깎아내릴 정도가 아니라 뭐 잘못한 거 찍어대가지고 아이들에게 팀사역을 해요. 야 너가 아버지 말이야. 나 진짜... 얼마나 상처받는지 몰라. 날 얼마나 괴롭히지. 날 얼마나 자존심 상해지 몰라. 엄청 팀상해버려. 그럼 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엄청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 얼마나 잘못한 팀상이에요. 얼마나 잘못 키운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애를 팀상을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시켜놨던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엄마나 저런 아빠하고 결혼했어? 이 정도로 나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못되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행패없는 남자로 봤더니 그럼 엄마는 어떻게 엄마하고 저런 아빠가 결혼해서 이게 말이 되냐고 얼마나 팀사역을 잘못 해놨던지 그것이 자기에게 다 돌아옵니다. 자기에게 다 돌아온 걸 몰라요. 여자한테 어리석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남편 성경은 말해 남편을 뭐요 남편을 세워주라 권위를 세워주라 그런데 남자를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좀 부족해도 내 아빠 말이야. 이분 좋아. 너무 이분이 멋있어. 내가 그래서 결혼한 거야. 너 아빠 같이. 이렇게 한 집안은요. 아이들이요. 아빠 존경해. 우리 아빠 같은 남자. 이를 보는 거예요. 딸들은 막 우리 아빠 같은 엄마인데 팀싹을 잘 받아가지고. 엄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라. 아내들이요. 이 아내들 없나? 지금 전혀 총각밖에 없나? 아내들이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라. 그것이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말하지. 남편을, 막 아빠를 까뿌리면 자기가 상당히, 아빠보다 자기 엄마가 훨씬 나은 줄로 착각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그것이 다. 도리어 다. 그쪽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라.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자율적으로 순종하잖아요. 주님께 저절로 순종하듯이
아내도 주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권위를 따르며 순종한 것이 좋다. 그것이 가정 질서예요. 가정 질서. 가정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내들이여,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무슨 말입니까? 불신 남편이라도, 불신 남편이라도 그 권위를 인정해 주라. 불신 남편인데도 인정을 해주라.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순종함을 보면서 구원 얻게 되는, 나도 저 아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남편 복음화, 가정 복음화 빨리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신 남편에게도 순종하라 그랬는데 예수 믿는 남편에 순종 안 한다. 말이 안 되지요. 그 내가 보면요, 신앙생활을 아내가 잘하는 걸 보고 남편이 예수를 믿게 돼요. 믿게 돼가지고 장로까지 됐어. 장로한테 이제는 막 예수 미쳤어, 교회 미쳤어. 그러면 그 아내가 말하자면 굉장히 그걸 좋게 봐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신앙생활 열정이 하니까 도리어 바가지를 끌고 이제 도리어 바가지 고시안하대 우리 교회에서 내 봐요. 아니 불신자 상태에 있다가 오늘 나중에 장로가 되면 그러면 감사히 생각하고 존경하고 이래야 되는데 도리어 더 이제 긴장이 풀려서 전에는 순종하더니 장로들 뭐라는지 아시죠? 내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 부인 우리 마누라 굉장히 순종 잘했어요. 잘했어. 근데 예수 믿고 이거 말 안 들어요. 이건 좋아요. 이 반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직접 내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 남편이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불신 남편이라도. 내가 그걸 봤다니까요. 그 남편이 말이요, 그 막 술을 먹고 새벽 2시에, 3시에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요, 보통 남자들은 어떻게, 여자들에게 봐지고 밤새도 싸우지요. 근데 그 여자는요, 이 국을 다 끓여가지고, 얼마나 술 먹고 온다고 고생만 했냐고, 어? 그 속설이냐고. 그러면서 그 속을 푸는 국을 끓여 기다린다는 거 2시, 3시가. 이야, 나 그 소리 듣고, 너희 마누라는 천사다, 천사. 우리 마누라는 택도 없다. 내가 그랬지. 맞아 죽는다 맞아 죽어. 어? 아, 그런데 그렇게 국을 끓여 기다리냐. 이야 대단하다. 이게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이중 삼중으로. 야 듣는 나도 기분이 야 존경심이 하더라고. 대단하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불신 남편요 가정보고만 땡겨세요. 예원교회를 10년 동안 다니는데 아직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 일단 회개해야 돼요. 10년을 봤는데도 아무 변한 게 없어. 남편이 볼 때, 불신 남편이 볼 때. 예수 안 믿는 내나 믿는 내나 뭔 차이냐. 예수 믿는 네 뭐 집에 불신자들 여자들하고 뭔 차이냐. 이리 될 거 아니에요. 달라. 술을 먹고 와도 그냥 씻어주고 따가지고 섬겨줄 때 얼마나 사람은 양심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회개할지어다. 가정복음만 가지고 오늘부터 좋다. 오늘부터 말씀대로 내가 불신 남편이라도 술꾼이라도 담배 꼴초라도 옆에 가면 냄새 팍팍 나도 주여 하고 나갔어. 아멘. 그래야 그거 남편 살려. 가정보험만 돼요. 가정보험 안 되고 어떻게 캠프 가겠어요. 해외 캠프. 어? 어떻게 237 5천원 플랫폼 되겠냐고. 이거 뭐 전부 총각 천들밖에 거의 없어가지고. 자 그정 가정 이루고 이루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적 자녀 관계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 봅니다. 앞 25절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바울은요, 아내의 복종을 강조한 것만큼 남편에게도 아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 책임은 다름 아닌 아내를 사랑해주는 책임이다. 그랬어. 어떤 분들은요, 아내를 사랑하러 했더니, 뭐, 아니, 사랑할 때가 있어야 사랑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세요. 뭐 사랑을 받을 만큼 뭐 모습이 있어야 사랑하죠. 뭐 사랑하든지 말든지.
자,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요, 본문에서 말하는 지금 이 사랑이란 말은 이 단어의 뜻을 알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헬라말로. 이 아가파오가 뭐냐? 전적으로, 희생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일방적 사랑이에요. 상대의 반응과 상관이 없어. 상관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 아페 사랑이라고.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사랑할 조건이 없어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의 제물로 드리기까지.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완전 희생적 사랑을 말합니다. 완전 희생적 사랑.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8절 33절 반복해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그렇게 강조했어요. 앞서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이 말은 결코 지배하라 말이 아니에요. 머리의 핵심이 역할이 뭐예요? 머리의 핵심 역할 그것이 바로 이해와 수용이에요. 참 저도 이거 안 됐습니다.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 이 부산 사람들은요, 기질 자체가 그냥 막 남자, 남편 아주 남존여비 뭐 이런 강했어요. 이런 강해가지고 뭐 여자 손님들 특별히 온다는가 하면 내가 더 힘을 막 힘주고 뭐해 뻘뻘해 뭐 이런 식으로 뭐 목에 힘을 빡 주고 이러면 내가 권위가 있다라는 걸 표현하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내가 친구들 많이 왔을 때 내가 저 사람 제가 좀 급한 성격이고 저 사람도 느린 성격이요. 그래서 내가 빨리해 뭐하는거 빨리해 이렇게 한 번 하면 됐을 텐데 한 세 번 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처음 온 친구가 하는 말이 어이 네 뭐 친구 와이프인데 열등감 있나 왜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막 다구치냐 이러고 근데 그 소리 딱 듣고 아 열등감 그렇게 느끼지나 나는 목에 힘 주려고 한번 한 건데 아 이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조금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잘 안 되기도 했지만은 이 문화 자체가 틀려요. 이해와 수용 이게 머리라는 얘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만큼 아내는 꽃이 피어지는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를 서로를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고 세워주고 배려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섬겨주면 어떤 일이 나느냐 속에 있는 잠재 능력이 확 나오게 되죠. 이 눌려버리면요 남편에게 막 아내가 눌리고 구박받고 맨날 그렇게 피튀기 싸우면 그건 아내 속에 있는 잠재된 능력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야. 맨날 지적이나 당하고 맨날 욕하는 뭐가 명아지 바가지 당하고 맨날 그렇게 집에 가면 대우 못 받고 맨날 쪼아대면 남편이 속에 있는 잠재 능력이 나올 시간이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을 못해요. 성공 못한다니까요. 사람마다 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 보낼 때 준 잠재된 능력이 있는데 잠재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야 되는데 그 못하거든. 못하도록 사단이 다 잡아놔서 이런저런 상처로 인하여.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요. 과학자들 말하잖아요. 아인슈타인 경우는 10% 나온 거예요. 잠재되어 있는 게. 일반 사람들은 3% 5%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잠재 능력을 그건 다 사장식이고 3% 5%하고 죽는다니까요. 그것밖에 개발을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예요. 그 사람 속에는 어마어마한 잠재 능력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상처입니다. 그리고 모두 환경 문화 이것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잠재 능력을 발산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딸란트를 인정하고 세워주고 미국 가면요. 미국 가서 보니까요. 아이들이 자기 물건을 자기가 사게 하지 부모가 사갖고 신으라 입으라 그런 법이 없어요. 전부 다 직접 가서 마켓 가서 직접 지 손으로 고르게 하고 그 애들 문화가 다 세대가 다르잖아요. 색깔 그 모양 그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거 인정합니다. 다르게 하고 본인이 사게 하고 본인이 맞춰 입고 하지 우리는 입어. 아 작아서 적어도 찢어서 입어.
뭔 말이 많아. 입어라면 입어.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 잠재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강제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다 그 아주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모든 게 그래요.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노벨상을 많이 받죠. 우리나라를 잡아당기고 막 물고 뜯고가 없어요. 돈 주고 한 거 외에는 없어요. 노벨상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잠재능력. 자 이렇게 되어야 생명력 있는 가정이 된다. 가정학자 게리 스몰리 박사는요 남편과 아내의 차이를 덜소 남편과 나비 부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요 덜소같이 무감각하고 무신경적이고 반면에 아내는 나비처럼 그냥 섬세하고 민감해요.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 거꾸로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보니까 한 50세 이상 여자가요 55세 이렇게 되니까요 완전히 호르몬이 이게 바뀌어져가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고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지 성격이 확 변하더라고. 좀 무섭게 변하더라고. 이렇게. 모르지 원래 것이 나온 건지 몰라도 자. 제가 중요한 것은 서로가요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요. 서로 다른 거 틀린 거 아니에요. 존중해 줘야 돼요. 나는 부산이고 저 사람은 서울이라 이 문화적 이 충격이요 지금까지도요 표현력이라든가 이 사고하는 이것이 다 달라요.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닌데 자 틀린다고 하니까 분쟁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해라. 복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복종이라는 원어 의미는 그렇습니다. 복종,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잖아요. 이 복음이 뭡니까? I'm okay, you okay, everyone's okay다. I'm okay, you, 나도 okay 하는 순간에 이거는 분쟁이 생긴 겁니다. 틀린 거거든요. 다른 것을 자꾸 틀린다고 보기 때문에 편치 않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이 안 되고 가정이 언약 성취가 안 되고 가정이 기도 공동체 말씀 공동체 포럼 공동체 안 되는 거예요. 영계 모든 성도들 특별히 모든 부부는 오늘 말씀처럼 복음 안에서 원리스 된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에서 사모직이 든든히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적 관계 자녀입니다. 에베소 6장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사도 바울은 복음적 부부관계 언급한 이후에 부모와 관계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 안에서.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달았어요. 그것이 뭐냐?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이 말은요. 주님의 관점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관점과 나의 판단 기준에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으면 이제는 주님의 관점에서 삶의 모든 부분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이다. 주님의 관점에서, 주 안에서 이 말에는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맹목적 개념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에 대해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되면 뭐요? 더 높은 권위신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 너 교회 가지 마. 예수님 쫓아낸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으니 교회 안 다니고 내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그때부터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부모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하나님이세요. 그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해라. 내가 전도를 해보면 그래요. 그런 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아주 부처입니다, 부처. 막 보살이라서 교회 막 절에 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교회 간다 그러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십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제 얼마 못 살 거니까 돌아가시면 제가 그때 예수 믿을게요. 그 말을 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봐 착할수록 그래요 사람이. 그런데 그만큼 불효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만큼 불효가 없다고.
부모의 순종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돼요. 자, 4절 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자녀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부모가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데 이어서 무엇보다 우선될 것이 영적 소통이다 그랬어요. 영적 소통.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요,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그래요.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여러분, 이 상처를 부모가 줍니까? 자녀에게 뭐 사랑한 자식을 낳아가지고 사랑하고 올인하는데 뭐 상처 줍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청소년들 만나서 상담해보면요, 부모에게 상처가 엄청 많아요. 부모가 뭐 상처를 줍니까? 부모는 최선을 다했는데 뭐 내게 상처 줬냐 그렇게 말하지만 아이들은 안 그래요. 자녀들은 어느 날 몇 시 어디서 무슨 말한 것도 상처. 그건 지나 부모는 기억도 못하는데 의외로 상처가 많아요. 그러면 상처가 일단 있게 되면 부모에게 마음 안 엽니다. 부모에게 진실한 마음 안 합니다. 그냥 건성적으로 하지 안 합니다. 못된 아이들은 문 잠가버려요. 학교 갔다 문 딱 잠가버려. 들어오지 말고. 둘은 막 싸웁니다. 왜? 대화 싫다는 얘기예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상처했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대화가 안 된다. 일방적으로 막 쏘아대니까. 그 아이를, 자녀를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배려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일방적으로 막 내 자식이 내 마음까지 막 쏘아대니까 아이들은 그 감당 못하는 겁니다. 문화가 다르고 완전히 시대가 다른데. 그러니까 문 잠그고 대화 안 하죠. 그럼 깊어가지요. 그럼 나중에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우울증 옵니다. 그 아이에게 정상적 삶을 살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부모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볼 때요,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다릅니다. 10년마다 보면요, 문화가 달라요. 컴퓨터, 핸드폰 쓰는 게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어른들은요, 여러분, 뉴스 나오는 거, 광고, 저 왜 광고가 뭔 뜻인지도 모른다니까. 50만 넘어가버리면 요즘 얼마나 시대가 바뀐지 몰라. 뭐, 10대 아이들, 20대 아이들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다른 거를, 그 세대에 대한 그 갭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서 대화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인정하는 것부터.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지금 시대의 이 문제를요, 자꾸 이 재단을 하게 되면, 잘라버리면 엄청난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영적 소통이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은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야 될 영적 미션이 있는데 그것이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다.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무슨 말인가 잘 들으세요. 부모의 이 교훈과 훈계,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부모들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감정 그대로 막 양육합니다. 말하고 함부로 막 해댑니다.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는 절대로 효과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 말씀을 말하거든요. 말씀. 복음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맨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수준에서 대화 수준이 그거지요. 영적인 게 없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이 못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수준이 끝나요. 그럼 영적인 대화를 안 하니까, 육신이 대화를 하니까 육신의 대화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주고 상처 받죠. 지금 3단체 특별히 뉴에이지 강좌인 뭐예요? 네 모습 그대로 살아라. 네가 최고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 될 거야. 교회 하나 가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온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지하고 그냥 신비주의하면 인본주의 꽉 찼지요. 그냥 교회가. 어제 그 세지봉 세 분 나왔잖아요. 다 교회단, 다 교회단. 근데 교회 다니는데 전혀 복음을 몰라. 그게 나이는 뭔 건 인정하는데, 소리 안 나는 거 인정하는데, 그 삶 자체가 벌벌 떨어. 종교 완전 율법에 빠져가지고 전혀 행복이 없어.
행복한 모습 볼 수 없어. 이게 종교의 모습이라니까. 종교의 결과예요. 나 처참한 모습 봤어. 야, 종교 생활은 뭐 불교 불신자면 뭐 그렇다 치더라. 차라리 불신자는 신나게 놀다 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걸려가지고 그 전설적 같은 인물들이 말로가 그렇다 막 이 교회 딱 걸쳐놓고 어? 뭐 목사 무슨 라이센스가 있니 없니 해갖고 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안 왔는가 봐. 반응이 없네 보니까 참석을 안 해가지고 모르니까 아 결국은요 후대들에게 장세기 3장 6장 11장 세상 문화에 휩쓸려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지금 현실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 다수망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녀들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자신이 부족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 일탈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중요하다고요. 그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학교 안 갔을 때 성적 떨어졌을 때 나쁜 친구가 만났을 때 뭐가 중요합니까? 한마디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평생의 전부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렘넌트들을 차단하고 가두면 안 됩니다. 요셉의 형들 보세요. 요셉이 하는 말 허무 명령합니다. 뭐 해와 달이 저라고 뭐 11달이 저라. 아니 이런 금방진 놈 말도 안 소리를 한단 말 어린 놈이.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시겠어요? 엉뚱한 짓 해도 마음에 두었다. 영적으로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녀들 성장하고 있는 시간표가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들이 여러분 부모를 만나서 재창조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창조. 응? 특별히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그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가 어떻게 현장에 성취되는지, 요 아이들에게 세밀하게 교회 갔다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잡았는지, 그걸 잡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성취되는지 포럼하는 거, 포럼. 포럼하면 다 들키거든요. 다 드러나버려요. 그래서 포럼에 참여했다는 그 자체만도 대단한 거예요. 포럼 참여 안 합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뭐 할 말이 있어야지. 렘넌트들과 정말 진실된 포럼 나누는 거 중요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는요. 인생 전체를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완전 바꿔버립니다. 성령은. 사람을 완전히 거듭나게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 바꿔주신다니까요. 그 잠재 속에 있는 능력이 확 나온다니까요. 영계 모든 성도들, 모든 부모들, 모든 교사들, 렘넌트들이 이 시대의 삼서밋으로 복음 엘리트로 237나라 5천족 복음화의 주역을 수임받을 수 있도록 이 일에 성계 플랫폼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차 조리법이란 글이 있습니다. 사랑차를 어떻게 조리할 거냐. 1. 불평과 성냄의 뿌리를 잘라내고 잘 다진다. 2. 교만과 자존심은 속을 빼낸 후 깨끗이 씻어 말린다. 3. 짜증은 껍질을 벗기고 송송 썰어 넓은 마음으로 절어둔다. 4. 실망과 미움은 씨를 잘 빼낸 후 농수를 푼 물에 데친다. 5. 위에 모든 재료를 주전자에 담고 인내와 기도를 첨가하여 쓴맛이 없을 때가 충분히 달인다. 6. 기쁨과 감사로 잘 적고 미소 몇 개를 예쁘게 띄운 후 깨끗한 믿음의 잔에 부어서 따뜻하게 마신다. 공감이 가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의 차를 끓일 수만 있다면 그 삶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사랑차, 그 복음차를 여러분이 참으로 마시면, 마시고 산다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영계 모든 가정들, 복음적 부부관계, 언약적 자녀관계 회복해서 237 나라 이 선교하는 이 일에
명문 가문으로 다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언약의 가정 237 성교의 플랫폼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적 뿌리가 내려진 가정, 언약적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